1번서부터 채점하세요. 1번 원래 뭐 본래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부사잖아. 그다음에 range 범위 military 군대 군인의 원하시는 거 쓰세요. recently 최근에 돼요. 최근 의는 안 된다. 그다음에 attack 공격하다죠. channel 이건 채널 쓰셔도 돼요. 그다음 permission 허락 허가. nowadays 요즘 fire 명사래. 화재. 그다음 unique 독특한. 그다음 lose 특별한. lose는 얘들아 잃다 잃어버리다. 그다음 object 물체 물건. 사물됩니다. 그다음에 land 땅 되고 상륙하다 되고. 그냥 personal, 개인의 개인적인, study, 연구 또는 공부. 그다음 advantage, 장점. 우리 여진 나중에 보자. 그다음에 관심사, 흥미. 여기서부터 왠지 너희가 채점이 늦을 것 같아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지요. 유리하면 됩니다. 녹화 들어가고 있으니까 채점하시는 분들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거예요. 빠르게 채점. 1번에 interest, 2번에 weapon, 3번에 information, 4번에 bomb, 그다음 usually, life, professional, rescue, calm, deliver, raw, privacy, unlike, prove, according to, prefer. 됐어요. 화면에 있어요, 답. 맞고 틀리고만 해. 없는 건 너희가 책 보고 찾아야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안될것 같아요. 채점하셨죠? 패스. 까지. 자, 우리말에 알맞게 쓰래. 얘들아, 촬영한대요. 뭐라고 써야 돼? Take. Take a shot. 그 다음에 우유를 치즈로 바꿨대. Turn milk into라고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반지의 모양으로. In the shape of 였었죠. 그 다음에 신경 쓰다. Care about 이었죠. 그 다음.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야, 이거. 어떤 친구들 보니까 따로따로 쓰더라고. 한국말을 잘 읽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자, China is the fastest. 정답은? Land animal. 육지 동물이다. 그죠? 육지 동물. 오답하실 때 문장 전체 쓰고 해석합니다. 랜드만 딱 써놓지 마. 그러면 cats fall from a certain height. 특정한 높이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면요. They can land. 착지하다, 이겠죠? 착지, 착륙할 수 있어요. 이 얘기고. The donuts look good. 도넛이 좋아 보여. 그리고 맛도 좋네. Taste delicious. 그 다음에 chocolate. Is loved by many people for its sweet taste. 여기다가는 맛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관무야, 저쪽 교실로 넘어가 있으면 돼요. 자, 아래 영양풀에 해당하는 단어 쓰래요. Write a piece of music. 아까 했던 것 같아. 정답은? Compose. 그다음 watch something carefully. 무언가를 신중하게 보다. Observe. 요거 영영, 이거 틀린 사람들 영영 쓰고 해석까지 써놓는 거다. 음악에 곡을 쓰다였었고, 신중하게 무언가를 보다였었고, a person that receives a service. 서비스를 받는 사람. 정답은? Client. 고객이죠. A person that finds out some secret information. 비밀의 정보를 find out, 알아내는 사람이래요. 그게 바로 스파이가 되겠죠. 3쪽 넘겨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랐을 때 중복 가능하다고 합니다. since랑 대시 보이죠? 얘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뜻이 뭐뭐이기 때문에 였을 것 같고,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우리 배운 게 나온 거였겠죠. Take your umbrella. Since it is cloudy 였겠죠. 날씨가 구름 꼈기 때문에 우산 챙겨 였겠지. The man that I met in London, that부터 런던까지죠.
내가 런던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나의 아버지야. 그다음, since you're late, 너가 늦었기 때문에 you have to wait, 기다려야 돼, 더. 그다음, can you show me,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니, the magazine을? 자, you're reading. 너가 읽는 중인 그 잡지,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겠죠. 아래 해석 예쁘게 하래요. 어디 예쁘게 해보지요, 우리 같이. 자, she delivered the pizza. 자, her mom made it home.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동사 1, 동사 2 풀면서 표시해놨어야지. 그녀가 이거 따로 쓰시면 안 돼요. 막 그녀가 피자를 배달했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다. 그녀가 그녀의 엄마가 집에서 만들었던 피자를 배달했다라고 쓰셔야지 됩니다. 그다음 stop 멈춰라. Hat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멈춰라.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동사 두 개. 그러니까 since라는 접속사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동사 표시하시고요. 의문문이니까 양쪽으로 갈라진 것뿐이죠. 동사 두 번째. 얘가 첫 번째죠. When Alice came? 언제 앨리스가 왔었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올바른 문장으로 만들래요. Tell me 한 다음에 우리 지금 간접 의문 써야 되는 거죠. 전부 다 물음표 달려 있으니까 직접 의문문 드린 거야. 문장 속으로 낑겨서 들어가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쓰니까 의문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로 써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 그러면 what you are looking for? 요거는 why he changed. 과거 시제인 게 보였죠? 그다음 his name 나머지 그대로. does랑 come이 보이네요.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얘들아? does. 현재. 그러면, when, really, comes. 난 really doesn't know, 몰라요. 의문사, where. 주어, next. 시제가 뭐예요? did. 과거. 그러면, grew up. 이해됐어? 동사를 결합시키는 거야. 일반 동사니까 이건 결합하는 작업을 한 거고, 얘는 비동사니까 그대로 쓴 겁니다. 자, 패스. No lives were lost since drone don't need pilots. 했죠? Since drones don't need pilots. Number two. Since drones can fly anywhere. 우리 동물들은 우리가 즐기는 음악을 즐기지 않아. 동물들은 animals. 다음에 don't enjoy the music that we enjoy. 됐어요. 그 음악가는 the musician. 골랐다. 즉, 뭐를? 소리를 골랐다. The sounds. 어떤 소리? That cats make. 요거 두 개가 목적격 관대 쓴 거죠? 그 다음 사람들은 케이크 어떤 맛 나는지 신경 쓴대요. People care about 의주동 how a cake tastes. Okay.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이 will give you an idea. 너한테 알려줄 거야. 뭐에 대해서? 그 직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준대. 의문사 what the job is like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점수 산정하세요. 하나에 나머지 2점, 단어는 1점씩이었어. 틀린 거 개수로 잡으셔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나머지 2점씩. 그럼 맨첫 페이지에다가 본인들 점수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